네, 총리님,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수천억 원대 재산 피해는 물론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네. 불이 나면 초기에 작동해야 될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하층을 사실상 세 계층으로 사용해서 화재를 더 키웠습니다. 또 작업자들 핸드폰을 못 쓰게 해서 조기 신고가 늦어졌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총리님, 쿠팡의 모든 물류센터에 대해서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해야 됩니다. 부처에 지시하시겠습니까?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계층을 세개 공간으로 나누니까 사실상 원래 설치된 스프링클러라는 게 작동 안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자꾸 이런 사고가 나고도 우리가 고쳐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확실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 쿠팡 김범석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과 등기 이사직 사임하고 한국 쿠팡의 모든 지위에서 물러났습니다. 또 많은 기업의 오너들이 혹시 이런 방식으로 중대재해 책임 회피 준비하고 있지 않은지, 기업들이 중대재해 책임 회피 꼼수 부리는 거 아닌지, 이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있습니까? 뭐 저도 저 어떤 혹시 그런 의혹이 없는지라고 살펴봤더니 그래도 이저뭐 이사회 준비 등등으로 봤을 때 이번 뭐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건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게 앞으로 이제 대기업이나 혹은 이런 데서 대표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어떤 이런 행위가 아닌지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요건에 대해서는 김범석 의장의 사태와 사고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